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말리 TV입니다. 아, 우리 구독자, 애독자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한 4kg 정도 뺐습니다. 어때요? 굉장히 얄쌍해졌죠? 저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요. 요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거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싱가포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. 그리고 1월 1일쯤에는 한국 하늘길도 열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현재 뭐 예전과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. 미용실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저 피부실도 잘 돌아가고 다 잘 돌아갑니다.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영상 업로드를 며칠 못했더니 자꾸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선글라스도 하나 주워가지고. 어때요, 여러분? 선글라스 잘 어울립니까? 이제 선글라스 끼고 방송을 해볼까 싶어요. 근데 뭐 말레이시아 솔라리스 이상우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앤디 동생이랑 뭐 호텔 좀 격을 좀 올릴 때가 된 것 같아요.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맨날 뭐 소주만 빨고 맥주만 먹고 이래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격 있게 살라고 뭐 EQ 호텔이나 5, 6스타 호텔 이런 데를 가갖고 이제 전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왠지 뭐 좀 나랑은 아닌 안 맞는 것 같아.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. 좀 비쌀 것 같아.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요즘에는 그 앤디 동생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그 앤디 동생이 좀 이제 격이 저보다 높더라고요.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살아가고 격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. 나이를 들수록 이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좀 격을 높여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 철들면 갑니다. 철들면 갈 때 된 거예요. 제가 요즘에 이제 막 그 앤디 동생이랑 놀면서 옛날에 이제 뭐 놀았던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상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너무 이제 나이 먹었어. 이제 난 안 돼.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돼.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돼.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젊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고 가출도 했죠. 앤디랑 같이 춤도 추고 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격 있게 놀았더니 더 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. 우리 여러분들 뭐야? 오늘도 괜찮아요. 있는지 재밌게 사는 내가 네 찬다 우물쭈물하게 했는데 돈돈 해봐요. 여러분 못 갖고 갑니다. 먹고 사는데 큰 돈 안 들어요. 또 앤디가 뭐 돈이 많으니까 저보다 좀 더 사고 저는 또 나이가 한 살 많으니까 저도 좀 사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재밌게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다하는 말리TV였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. 다음에는 그렇다고 막 격 떨어지게 막 여자들한테 막 그러지 않습니다. 저희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는 또 이런다. 나이는 숫자입니다. 격 있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